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나면 다음날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맞아요, 이 무시무시한 근육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운동 후에 찾아오는 근육통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드는데요. 또 이 근육통의 문제가 치명적인 거는 바로 저처럼 잘 움직이는 것에 조금 목숨을 건 사람들은요, 다음날 피곤하다고 해서 운동을 쉬지 않습니다. 즉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피곤하다고 해서 운동을 쉬는 걸 원치 않거든요. 때문에 근육통이 있어도 참고 그냥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경직된 근육을 가지고서 운동을 하면 그날 성과가 실제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성과가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낮은 상태로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해서 선수분들부터 일반인분들까지 다음날 근육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구를 보면요, 근육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것이 이 폼롤러라고 하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폼롤러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연구에서는 운동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되는 시기마다 근육통을 측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퍼포먼스 하락이 있는지 이 폭을 측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 전력질주,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멀리뛰기 등에서 일부러 근육통을 발생시켜서 폼롤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선수들의 성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무려 스쿼트 10세트 10회 반복이라는 무시무시한 근력 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되는 시점마다 퍼포먼스 하락폭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때 근육통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은 바로 단거리 전력질주였습니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 모든 시기에 걸쳐서 퍼포먼스가 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하고요. 멀리뛰기랑 방향전환은 그것보다 영향이 중간 정도로 적었고요. 근육통의 영향이 가장 적었던 종목은 바로 스쿼트 근력 운동이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뚜렷한 근력 저하가 있었지만 48시간, 72시간 후에는 퍼포먼스 저하가 없거나 거의 변화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근육 경직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퍼포먼스 하락에 공통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제 똑같은 실험을 이제 운동 직후에 바로 이 폼롤러를 해준 집단과 폼롤러를 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하시죠? 폼롤러를 하지 않으면 보통 근육통은 첫 24시간 안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최고 피크를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 다 근육통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고요. 이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5에서 7일 내에 이 근육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곡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운동 직후에 이 폼롤러를 해줬을 때는 24시간 후부터 바로 원래 퍼포먼스 근사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전에 많이 연구되었던 내용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동적인 운동들에서도 근육에 경직이 없는 선수들, 부드러운 상태의 근육들이 성과가 더 높고 부상률도 낮다는 이론들을 뒷받침합니다. 이때 확실치는 않지만 근육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대사적인 반응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라고 추론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근육의 혈류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사지된 근육은 활발한 혈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산소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산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이러한 효과들이 일어나는 경로들도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운동 직후 20분,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 20분, 그 다음에 48시간 후에 20분 다 합쳐서 폼롤러를 60분 해주면 결과적으로 72시간 동안 근육통의 고통을 낮추고 더 성과가 높게 기술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음날 일상생활을 이제 부담 없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운동 안에서만 이 효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몇 개 해야 되냐, 얼마나 들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휴식을 얼마나 잘하냐에서도 효율을 높이면 성과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잘 이용하시면 내가 볼륨을 되게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강도 높은 훈련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다음날 훈련에 지장 없이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특히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오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직접 운동을 했던 경험으로 이 연구가 이제 누구한테 필요한지 콕 집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운동을 하면 365일 근육통을 달고 사는 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운동에 적응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근육통이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는데 특히 이 근육통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막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본 초보자분들은 처음 강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요. 두 번째는 휴식을 했다가 다시 훈련에 복귀하는 선수들은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레벨업하는 시기에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뭐 강도를 올리든 볼륨을 올리든 이런 시기에 근육통을 한번 앓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외로 이제 퍼포먼스, 실제 경기를 뛰고 난 다음에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정량화된 만큼 균형 있게 이 훈련을 배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멈추고 싶다 그러면 멈출 수 있고 근데 경기나 뭐 이런 실제 퍼포먼스를 뛸 때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아니죠. 불균형이 있어도 참고 이제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 경기에서는 여기가 뭉치고 저 경기에서는 저기가 뭉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특정 근육을 풀어주는데 이 폼롤러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근육통이 예상되는 시점 시점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이 단기적으로 근육을 이완을 도와주면 다음날 근육통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 없이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폼롤러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연구에서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한 부위당 45초씩 폼롤러를 했고 15초 휴식하는 사이클로 돌았다고 하고요. 이 폼롤러 속도는 1초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띡, 똑, 띡, 똑 뭐 요 정도 되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편한 속도로 그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폼롤러는 조금 딱딱한 걸 사용했다고 하고 전체 부위를 도는 것에 한 20분 정도 풀 루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한 직후에 한번 매 24시간마다 한 번씩 해서 48시간이 되는 시기까지 총 3번 이렇게 60분을 투자하게 되면 72시간까지 근육통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없었다. 이렇게 연구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20분씩 하루에 미는 게 최상이냐 이거에 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이 폼롤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폼롤러 동작을 좀 배우고 싶잖아요. 이 모든 근육마다 적절한 동작이 이제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한 번에 다뤄드리면 어차피 필요한 부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이버나 구글에 땡땡땡 근육 폼롤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셀프 마사지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올려놓은 자료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광배근 폼롤러 이제 뭐 근육 이름 몰라 그럼 등근육 폼롤러, 이 가슴 폼롤러, 뭐 허벅지 뒤터벅지 폼롤러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그에 따른 정보들이 뜰 거니까 그거 따라서 이 폼롤러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시하시면 다음날 근육통에 대한 성과 저하 없이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이 폼롤러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폼롤러로 해결하려는 하는 뭐 이런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뭔가 이 폼롤러에 대해서 제가 좋은 걸 소개해 드린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나쁜 걸 또 찾아보면 나쁜 게 당연히 나옵니다. 과한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이게 좋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 시기를 좀 집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폼롤러 추천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올렸다거나 혹은 내가 훈련에 이제 막 복귀했어. 그러면 이렇게 운동 끝나는 날 있잖아요. 와, 씨, 다음날 어떡하냐. 아, 내일 죽었다.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제 폼롤러 해주시고 가시면 다음날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경기를 뛰고 났을 때 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특정 근육 풀어준 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폼롤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근육통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 없이 운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 어땠는지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